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규덕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정중하게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1년 정도 저스트 프로모션에서 열심히 활약을 했고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개인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채널의 첫 번째 컨텐츠를 한번 제가 여러 가지로 궁리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촬영하는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1년 동안 저희 입지를 굳히게 해준 바로 포르쉐, 제가 또 포르쉐 전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 첫 번째 개인 채널 컨텐츠를 이 방패마크의 상징 포르쉐 차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많은 카이엔을 출고를 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그리고 제가 또 운도 좀 좋고 해서 카이엔 노멀, 카이엔 쿠페, 카이엔 하이브리드, 카이엔 하이브리드 쿠페,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출고를 딱 못한 카이엔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카이엔 차량의 최상 트림, 바로 카이엔 터보 차량이었습니다. 카이엔 터보 쿠페를 출고하게 돼서 바로 이 차량을 제 개인 채널 1호 컨텐츠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차량 진행 고객님께서는 예, 건실한 쇼핑몰의 대표님이셨는데요, 원래 현재는 레인지로버 보그를 운행하고 계신데 스포티하고 좀 퍼포먼스 있는 SUV를 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BMW X6M 차량과 카이엔 터보 쿠페 차량을 고민하시다가 아무래도 이 브랜드 가치가 있는 이 카이엔 터보 차량을 원하셨고, 뭐 매장에 가서 방문을 한번 해보셔서 뭐 스탁되기만 해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또 저한테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 대표님 연하는 잭블랙의 레드시스 차량을 빠르게 수배해서 정확히 거의 한 달 만에 이 차량을 출고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내가만 살펴보고요, 그동안 추구했던 뭐 카이엔, 지바겐, 뭐 X6 이렇게 구하기가 어려운 차들을 저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점을 제가 베스트 5로 선정해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 앞모습의 전체적인 이 느낌 한번 보시죠.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운데 황금빛의 방패마크가 선명한 변화는 이 포르쉐. 카이엔은 원래 보급형 SUV로 이제 포르쉐에서 만든 차였는데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쉐에서 이 카이엔에서도 퍼포먼스를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트림이 바로 카이엔 터보 차량. V8기통 4000cc의 트윈 터보 엔진에서 뿜어져나오는 엄청난 출력, 500마력이 넘고요. 그리고 제로백이 완전 슈퍼카입니다. 3.9초. 이러한 퍼포먼스를 이 카이엔에도 이식한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차량의 모습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카이엔의 일반적인 모습과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 차량의 기본가가 1억 8천부터 시작하는 만큼 이 차량의 전체 가격은 2억이 넘는데요, 여기에는 약 3천만 원 정도의 옵션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항상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뭐 이 헤드램프에 들어가는 PDLS 플러스, 그리고 가운데 떡하니 박혀있는 센서를 보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박혀있고요, 앞모습 보시면 조금 더 풍부한 이 프론트 범퍼 느낌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거는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를 적용을 해서 차량 앞이 스포티하고 빵빵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의 옆라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쿠페 안에 있는 쿠페 쫙 올라갔다 떨어지는, 제가 카이엔 리뷰하면서 이 말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전반적인 느낌이 스포티함을 무심 풍기고요, 역시 비싼 차답게 사이드미러, 또 카본으로 또 감싼 이 고급스러움, 그리고 또 저 휠덕 김 팀장이 또 좋아하는 이 휠, 이 휠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22인치의 RS 스파이더 휠을 적용했고 안에 저 하얀 부분을 보시면 PS12, 예, 세라믹 브레이크 캘리퍼를 딱 장착해놔서 역시 이 카이엔 터보 차량의 엄청난 속도를 제어하게끔 선택한 옵션입니다. 자, 바로 뒤로 와보겠습니다. 뒷모습 또한 빵빵한 볼륨, 그리고 이 카이엔 터보라는 레터링으로 그냥 끝입니다. 끝. 뭐 배기음 뿜뿜 내뿜고 다니면 포르쉐 마크에, 아, 저도 정말 이거 한번 끌고 다니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테일램프 또한 틴티드한 그런 옵션을 넣었고요, 그리고 하단부도 역시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답게 빵빵한 뒤태, 마지막으로 이 터보에 엄청난 배기를 뿜어낼 수 있는 스포츠 테일 파이프까지, 이 카이엔 터보는 또 스포츠 배기까지 또 장착돼 있어서 귀를 한번 느껴보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또 카이엔 터보 쿠페 차량의 실내에 들어봤습니다. 정말 남자의 가슴을 뛰게 하는 블랙 외관의 보르도 레드 시트, 진리의 건빨 조합입니다. 정말 인기가 너무 많고요, 대시보드 이런 부분에 천연가죽 느낌도 너무 좋고
이 천장 부분에 알칸타라 루프라인까지 더해서 고급미를 더 얻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 카이나마 리뷰하면서 정말 많은 옵션들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기본가가 1억 8천이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가가 다른 트림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2억에 육박하는 이 차량에 대한 옵션을 집어넣으려면 그래도 약 3, 4천만 원의 옵션이 추가되는데요. 지금 이 차량만 해도 에어서스, PDCC, 리어엑슬, PSCB, 헤드업 디스플레이, ACC, 통풍 등등등 정말 많은 옵션이 추가되어서 그 옵션 값만 약 3천만 원 이상의 옵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떨리기도 하고요. 뭐 앞으로 이 개인 채널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또 고민하고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또 영업 활동에도 또 홍보가 되게끔 열심히 할 테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 또는 하단에 제 카톡으로 부르시면 되고요. 저의 생생한 계약 후기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가시면 제 양김뉴스 블로그에 제가 어떻게 이런 차량의 리스를 진행하고 출고까지 해드리는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저의 개인 채널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빵부터 시작해서 절실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